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승수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그 앞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 화요 성령 집회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책갈피 한 장씩 받으셨을 텐데요. 이번 달의 주제, 그리고 2015년을 시작하는 바로 1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는 하늘빛 소망입니다. 소망. 예, 이 하늘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데요. 근데 어떤 소망이 필요한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향한 소망입니다. 소망은 나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만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곳에서 내가 찾는 소망들은요 언제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곳에 나와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인데요. 여기 적혀있는 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책갈피에 있는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낡고 헤어진 옛삶은 지나갔습니다. 인생의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소망, 결코 쇠하거나 소멸되지 않을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힘,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힘,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 하나님의 성취와 완성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벅찬 가슴을 소망으로 채우십시오. 하늘빛 소망으로 물들이십시오. 우리를 향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새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한 달의 그 주제 가운데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알기를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게 점을 많이 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주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2월이 되면 전쟁이 나고 전부 다 빨리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어려우신 때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과연 진짜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우리는 궁금증도 있고 관심도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향한 소망은 미래를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엇을 말해 주신 적은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미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죠. 여러분, 그 책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비유와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충 윤곽만 그려주실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후에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큰 그림만을 말씀해 주실 뿐이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미래는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지시한 땅이 어딘지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시를 할 것인데 일단 떠나고 보아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미래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부르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생애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그토록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미래에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게 병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알면 다쳐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정말 수많은 시련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굶주림과 파선과 돌을 맞는 일도 당했고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나중에 하는 고백이라고요. 처음에 알았으면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잘 몰라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난 미래를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미래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함께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신이 하실 말을 하시면 되실 텐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러한 지금 하나님이 해주실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본론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서두에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누가 하는 말인지, 이것이 누가 하는 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서두에 밝히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요, 근데 그때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부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존재가 누구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말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가 중요하다고요. 누가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을 믿을만한 분이 하셔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엄마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엄마의 말이 때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싫을 수도 있다고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은 누구의 말이 제일 달콤하게 들리냐면요, 유괴범의 말이 제일 달콤합니다. 여기를 가면은 먹을 것도 생기고 달콤한 것도 나오고 사탕이 생기고 초콜릿도 생길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말 따라가면 초콜릿 하나 얻어먹고 내 인생이 망해요. 여러분, 오늘 마귀의 이 소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누가 나에게 말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는 크게 세 가지의 우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365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도 듣고요. 세상의 소리도 듣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말도 듣고요. 동료들의 말도 듣습니다. 친구들의 말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기보다는 낙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말해줄 때 무엇을 근거로 말하냐면 언제나 나의 과거와 현재를 기초로 해서 내게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너는 이런 과거가 있으니 너는 이런 현재이니 그러니 너의 미래는 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너의 과거가 이러하니 너의 미래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아예 애초에 그냥 내 생각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낙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낙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과거와 현재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사람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미래를 아시는 분은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실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들려와요. 여러분, 그 소리 가운데는 분명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도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기를
우리의 인생을 향한 마귀의 의도는 결코 잘 되게 하거나 성공시키는 데 있지 않고 내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의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해주는 말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게 들려도 그 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마귀가 나에게 해주는 말은요, 대부분은 내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소리들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해주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귀는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무엇을 지적하느냐면은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여 너의 현실을 봐, 너의 조건을 봐,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은 마귀가 들려주는 나의 그 현실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현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살게 될 것입니다. 너 어떻게 해야 사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만 살아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밥 먹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이 좋아졌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점수가 높아져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사는 것입니다.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 관련이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인 현실이 좋아지면 살아나고 현실이 나빠지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현실이 좋을 때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려워져도 역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현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오늘 이 밤에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 마귀의 소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소리. 이거는 마귀는 나 마귀야 이렇게 해서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는 보통 마귀가 해주는 말을 들으면요, 보통 굉장히 수긍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아멘을 하지 않는데 마귀가 말해주면 보통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언제나 내 삶의 현실을 지적하거든요. 내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어요. 너의 현실을 봐, 너의 모습을 봐, 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나는 아,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을 쓰러뜨리는 소리가 있어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소리들은 대부분 악한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는 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것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창조주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은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인간들이 보기에는 어떤 나라가 섰을 때 그 나라가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이집트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요. 아수르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있었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들은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의 일어섬과 쓰러짐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보다 크신 분, 로마 제국보다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어리석게도 세상의 소리를 듣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 세상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그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분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시간의 통치자, 시간 위에 계신 분, 시간 전체를 통찰해서 보시는 분. 그분은 나의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다. 무슨 뜻이죠? 넌 이 말을 꼭 들어야 한다. 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말보다 정확하고 마귀의 말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 만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낙망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절망하는 이유는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쓰러지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내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은 세상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먹어야 산다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요. 내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겠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살아야 결론적으로는 내 육신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셨나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 말만 쏟아놓지 마시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11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거기까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함께 말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되지 않았고 이 땅에 던져진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철학자들은 우리 인생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요, 내 인생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 우연적인 존재,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어쩌다가 그 단세포 생물이 진화를 하고, 어쩌다가 원숭이가 생기고, 어쩌다가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들이 보는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절망 그 자체, 허무함 그 자체, 이 땅에 내던져진 존재,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계획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고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냐면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된 인생이에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계획이 없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을 때 내 인생은 미래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계획이 있을 때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절망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 너무 선명한데 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그 계획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은 실패했고 더 이상 난 다른 계획을 세울 만한 힘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에는 새로운 계획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세요. 나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해보시겠, 나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할렐루야! 그 플랜 B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언제나 플랜 B가 있어요. 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도 진행되고 있어요. 내 인생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계획이 함께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서 나의 계획은 항상 실패해요. 항상 실패. 그래서 내 계획이 실패하면 난 내 인생이 망한 줄 알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라고요.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즘에 그 오늘의 교회 우리 주일 메시지, 출애굽기 메시지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모세의 인생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인생 40세 때였을 때, 그가 40세였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가 40세였을 때 그의 인생에 대한 계획은 민족을 구하는 게 자기 인생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플랜을 세웠어요.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 힘도 있었던 사람, 그래서 민족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가서,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동족을 보고서 그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한 명을 구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그는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서 광야에 방랑하는 방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모세 40세였을 때 그가 민족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는 완전히 광야의 양치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계획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실패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모세의 계획이 실패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세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모세 40세 때였을 때 계획이 실패하는 장면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모세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할렐루야. 40년이 지났을 때 그는 진짜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것이 인생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원래 그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리더십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언제나 끌고 다니던 인생이었는데 그는 눈이 멀어버리고 나서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이 눈이 언제 띄어질지 알 수도 없는 인생, 그는 하루아침에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인간의 계획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너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미래를 봤을 때 캄캄하지 않았겠어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내가 꿈꾸었던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라는 그 청년의 계획은 실패했으나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안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망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도리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멀고 그의 계획이 실패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계획, 그의 인생을 향한 진짜 계획,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목숨 거는 인생이 되게 하는 계획,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위대한 사도로 그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 계획은 실패해도 돼요. 한 분 아멘 하시나요? 내 계획은 실패해도 내 인생에 별 이상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다. 별 이상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진짜 절망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예요. 그럼 진짜 절망이죠. 그건 복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내 계획이 실패하는 거는 괜찮아요. 성경을 보니까 나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하는 지점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내 인생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인생을 흔들어서요, 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마귀의 노력은 거기까지예요. 마귀는 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아멘. 그러니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리라.
아멘. 저는 그 이 장면,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면서 그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화에 보면 그 시한폭탄 그 터지게 되는 그 시한폭탄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액션 영화에 보면 거의 뭐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그 시한폭탄을 어떻게 해체해 보려고 주인공이 가서 막 해체를 하죠. 그러면 꼭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선을 잘라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딱 자르는데 이 해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와서 내 인생에 있는 그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내 인생의 한 가지 계획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내 인생이 해체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또 한 가지의 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은 마귀가 못 찾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계획.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약속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평안이라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평안이 아니라 재앙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서 보기에는 이게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요. 눈앞에 있는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실을 보지 마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재앙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미래는 평강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뭘로 산다고요? 앞에서도 보셨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를 믿음으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 아멘.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은 마귀는 나에게 미래를 주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말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를 주시고 마귀는 나로부터 미래를 빼앗아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나 마귀에게 있으나 언제나 미래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귀 안에 있으면요, 미래가 사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질만을 혹은 공간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창조는 공간과 시간이 함께 창조된 거예요. 즉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 즉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 밑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럴 때만 우리의 시간인 의미가 생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시간이 효율적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에게 시간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마귀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 그 시간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을 쉬고 있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 지거든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시간은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게 미래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마귀는 내게서 그 시간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끼라는 말처럼 보이죠? 근데 그 이어지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시나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너무 분주하군요. 뭐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난데없이 때가 악합니다. 아니 때가 악한 거랑 세월 아끼는 게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요.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껴야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고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공격할 때요.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시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그 아름다운 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게서 빼앗아가요. 어떻게 빼앗아가냐 하면 내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1년을 살았는데, 10년을 살았는데, 지난 세월 30년, 40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 없어요. 한 게 없는 거예요. 세월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마귀는 내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분명 내게 시간이 와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옵니다. 분명 옵니다. 근데 그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마귀가 활동하는 이때, 이때가 악한 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내 시간을 그렇게 빼앗아가 버리는가? 방법이 있어요. 마귀가 나의 시간을 헛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포기.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 포기. 내가 언제 포기하냐면요.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있을 때 난 포기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있을 때.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실패하고 도무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것입니다. 포기해요. 아예 지레 짐작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과거에 붙잡히게 만들어서 미래를 향해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과거의 슬픈 기억 때문에, 과거의 절망스러웠던 기억 때문에, 과거의 실패의 기억 때문에 지레 짐작하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시간을 마귀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단다. 그 어떤 과거도 널 붙잡을 수는 없단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야. 할렐루야.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에 붙잡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붙잡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기회를 붙잡으세요. 아멘.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용기를 낼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세요. 마귀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붙잡아둡니다. 과거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 못 나가요. 내 인생은 어떤 시점에서 멈추어버렸어요. 분명 시간은 2015년이 되었는데 내 인생의 시계는 2000년에서 멈추었거나 혹은 1970년에서 멈춘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그 이후의 생애는 살았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악한 마귀의 굴레와 속박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끊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시간 관리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뭐 짜투리 시간 활용법 뭐 그래가지고 짜투리 시간에 뭐 영어 단어 외우고 뭐 지하철에서 책 읽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아껴지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어떤 테크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진짜 시간 관리는 언제 시작되냐 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내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나는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못 나갑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평강과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
진짜 시간이 시작돼요. 정말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첫날이 세상에서의 그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첫날 동안 애쓰고 애써서 노력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단 하루 동안 내가 보내는 그 시간만 못한 것입니다. 그 시간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헛되게 만드는, 내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방법은 비슷한데요. 과거에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 과거의 실패에 붙잡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냥 과거가 좋았다고 하는 그 추억 속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이제 홍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살기 힘들어해서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출애굽을 시켜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달라져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들의 말이 나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여기다 이리 끌어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리 끌어냈냐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이집트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건너갔어요. 또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는데 옛날이 진짜 좋았는데 아니 왜 우리를 이끌어내냐고 이집트에 있을 땐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뭐 이러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내려주신 거죠. 진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는 악한 마귀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이 나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시작했을 때 그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해서 이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옛날이. 예수 믿기 전이 좋았는데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 예수 믿기 전이 좋았는데 마음대로 술도 먹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는데 예수 믿기 참 좋아... 아 죄송합니다. 예수 믿기 전이 참 좋았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길 갔을 때 쉽지 않거든요. 어려움을 만나면 또 생각이 됩니다. 아, 옛날이 좋았는데, 적당히 할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악한 마귀는 그 생각 속에서 내 인생이 전진전진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옛날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미래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날로 날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고난일지라도 앞으로 영광이 오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좋아지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미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포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자,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정말 우리의 미래를 향한 소망과 평강을 주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끝나지 않았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아, 그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죠.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 그걸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정말 초자연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우리가 다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죠. 기도는 골방에서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열방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내게 기도할 것이고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내게. 즉 기도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기도에는 대상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타종교에서의 기도와 기독교에서의 기도를 구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타종교 중에 어떤 종교는 특별히 아마 불교 쪽이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도 분명히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자기 수련, 자기 수양, 자기를 수양하는 기도예요. 자기를 비우고 뭐 그러한 기도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느냐? 답이 없어요.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끝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없거든요. 혼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자기 수양, 자기 수련은 기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자기 수양, 자기 수련이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요. 자기 수양으로는 인격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구출받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냥 조금 내 성격이 좋아진다거나 혹은
내 삶에 조금 평강이 온다거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근본적인 구원이 필요해요. 그 구원은 나 자신을 수련하는 것으로 오지 않아요. 그 구원은 내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밖에서부터 와요.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그분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한풀이가 아닙니다. 나 혼자 소리 지른다거나, 물론 소리를 질러야죠. 하지만 그냥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건 나 혼자서의 넋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난 지금 무엇을 주목하는가? 나의 상처를 주목하면서 눈물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 넣으세요. 할렐루야! 나의 기도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중요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만큼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찰관으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못해요. 왜냐하면 걸릴까봐. 걸리면 또 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만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도 안 하면서 감사하다고 감사도 안 하면서 그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말만 좀 나열하다가 그러다 보면 뭐 시간도 뭐 한 5분밖에 안 했는데 막 1시간 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유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일찍 가시는 분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어때야 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려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경찰관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세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서는 내가 무엇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서요. 여러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분은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인 걸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마음 놓고 내어 놓으세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내 더럽고 추한 부분들, 내 어려운 부분들 다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마음 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적당히 구하는 인생이 있어요. 적당히 내가 생각하게 될 법한 것만 구한다고요. 그냥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그 이상은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성경이 말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왜 안 구합니까? 왜 안 구하냐면은 하나님도 안 될 거라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네, 전심으로 구해야죠. 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이거예요. 자,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아멘. 그만큼 구하십시오. 그만큼 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걸 구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눈앞에 두고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가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으면 원망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광야 한복판에 어떻게 먹을 게 생길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모세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만나예요. 아멘.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보니까 막 먹을 게 막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막 외쳤죠?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나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거죠. 나와가지고 오! 만나! 만나!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아 이건 만나구나.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른 말은 없어요. 적당히 구하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요만큼만 구해라.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구해야지. 이렇게 안 돼 있죠? 될 법한 걸 말해.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나요? 그냥 돼 있죠. 구하라! 제한이 없어요. 뭐든지! 할렐루야! 찾으라! 뭐든지! 문을 두드리라! 무슨 문이든지!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발견되시는 분이에요. 발견했다라는 말을 언제 쓰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없었던 걸 찾았을 때 발견했다 하지 않아요. 발견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죠? 함께 말해보시겠어요? 원래 있었다. 원래 있었던 걸 찾아낸 거예요. 즉, 그 전에 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찾지를 못했기 때문이고 발견하지 못했던 까닭이에요. 발견하는 그 순간 깨닫는 거죠. 아,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데 억지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나는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발견. 발견하는 거라고요. 지금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얼른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발견하지 못하죠? 왜 발견을 못하냐면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기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건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나는 언제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봐요.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듣겠다고 결정한 것만 듣고요. 보겠다고 결정한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보기로 결정한 건요. 있어도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세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안 계시지 않아요?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발견되지 않는가? 그 까닭은 이런 까닭이에요. 주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날 도울 힘은 없다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내가 그분을 발견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주님께는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을 찾으세요. 찾으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그 까닭은 주님이 계시기는 한데 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주님 말고 딴 거 찾을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발견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가진 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문제의 본질은 가진 게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나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고요. 딱 한 가지만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이걸 의지한다고 이거. 이걸 의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고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았을 때야 비로소 그때에서야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언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졌을 때 그때가 돼서야.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하나님 말고 딴 게 다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힘드시죠? 대답도 안 하시네요.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격려합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게 가진 게 너무 많지만 잡을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해주시죠? 포로 상태에서 돌이켜주시고 그리고 추방된 곳에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힘으로 그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너희의 힘으로 그 추방된 곳에서 돌아오라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문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그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너희의 능력으로는 그 추방된 곳에서 돌아올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일이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포로 상태에서 해방을 주시리라.
하나님 그분이 추방된 곳에서 너희 인생을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란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평강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도움이 아니고 사람의 도움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찾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리.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과거는 지나가고 나에게 미래가 밝아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찾는 모든 사람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